자, 호날두는 한 골만 더 넣으면 알리다에이의 득점에 타이가 아니라 신기록을 세웁니다. 이 경기도 감독 지략 게임 맞나요? 아니요. 철저하게 선수 대 선수의 싸움이 아닐까요? 헤나투 산체스 왼쪽이 들어가는 거 좋다? 좋다! 오! 존나 자신있게 옆쪽으로 빵! 오우, 야 이건 매니 오! 파워 차지! 오! 이거 봐 이거 이거 뭐 몰라 와! 내 친구 호날두 나랑 동갑이죠? 그 중요한 타이밍에 그게 있다니까. 오 뭐야? 오 웬열? 갑자기 아웃프런트? 뭐 쿠아레스마인가요? 메레스마? 아! 뭐야? 오토르 강아자르! 우와! 야, 개 싸본도 골! 야, 매니아의 어시스트야. 우와, 우와! 이거는 위험했어요. 이거는 팔리냐의 태클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아까 이 루카쿠를 뒤에서 잡은 것도 팔리냐였잖아. 야, 이거 너무 위험했다. 자, 유로 2020. 16강 벨기에 대 포르투갈. 이름만 놓고 봤을 때 가장 빅매치, 16강 8경기 중에 빅매치 중 하나죠. 뭐 또 많은 경기들이 포인트가 있는 경기들인데 뭐 잉글랜드 대 독일도 그렇고, 그러나 벨기에 대 포르투갈도 가장 주목하는 경기인데, 사실 이 두 팀의 어떤 성향이나 공격적인 부분, 그 다음에 감독의 역량 이런 걸로 감안했을 때 뭐 기대를 좀 안 하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저도 그런 쪽이었는데 뭐 경기 내용은 역시 약간 그런 느낌?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 스코어는 1대0입니다. 토르강 아자르, 에당 아자르가 아니에요. 매니에가 0.9골을 대단한 어시스트를 해주면서 토르강 아자르가 완전 궤적 좋은 슈팅을 때렸죠. 예. 1대0으로 벨기에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벨기에는 역시 백3, 베르통원, 베르마일렌, 토비, 그 다음에 비첼이랑 뜰레망스가 중원에 나왔습니다. 3-2라고 보면 되고, 왼쪽 아자르랑 토르강 아자르예요. 그 다음에 토마스 매니아가 전방쪽으로 많이 배치가 되어 있는 측면 미드필더처럼 움직이고, 아자르 케빈 데브로이너가 양쪽 측면에서 하프스페이스로 돌아들어가는 공격적인 어떤 롤을 수행을 하고, 전방쪽에 루카쿠.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중원에서 맨날 좀 지루한 경기의 어떤 이유였었던 다니엘로 페레이라, 그 다음에 윌리엄 카르발로 모두 다 빠져있습니다. 오른쪽 풀백은 세메두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달롯이 나왔고요. 중원의 조합은 팔리냐, 지난 경기에선 좋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먼저 얘기하자면 이번 경기, 오늘 경기에선 팔리냐 안 좋습니다. 이거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한 파울이나 루카쿠를 잡으려고 했던 것도 굉장히 안 좋았고, 어쨌든 무티뉴, 헤나투 산체스, 전방 쪽에는 호날두, 조타, 베르나르도 실바. 초반에는 이 벨기에가 조금 몰아붙이는 것 같다가 벨기에가 좀 이두조도 못하다 보니까 다시 포르투갈 쪽에 좀 기회가 왔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토르강 아자르가 득점을 하면서 전반이 마무리가 됐다. 에당 아자르는 네, 뭐 그냥 뭐 뭔가를 되게 이 주목해서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런 장면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매니에가 와 축구를 되게 잘해요. 왜 이러는 거야? 공을 잡고 뭐 전진했다가 마지막 크로스나 이런 이 정확도가 너무 많이 떨어진다. 도르트문트 팬들은 뭐 굉장히 좀 피곤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결국에는 도르트문트 듀오가 골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 매니에가 밀어주고 토르강 아자르가 슈팅을 했으니까. 그거 이외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분전을 하고 있다 말고는 딱히 뭔가를 이야기에 할 만한 부분은 없었고, 그 다음에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중원에서 헤나투 산체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공을 가지고 직접 전진하는 거나 기동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좋습니다만, 앞쪽에서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늘 뭐 되게 좋은 컨디션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경기가 원활하게 포르투갈도 원하는 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투스 감독이 이런 식으로 늪축구를 하면서 실점을 안 한다는 전제 아래 경기를 잘 풀어가는 느낌이었는데, 어쨌든 토르강 아자르한테 먹혔단 말이에요. 후반전에 뭔가 교체든 뭐든 간에 이 바꿈이 있어야 될 텐데, 어떤 식으로 후반전을 이어갈지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아, 케빈 데브라이너가 좀 안 좋은 것 같은데, 아유. 자, 메르텐스가 지금 준비를 하는 것 같죠? 그러게, 중요한 순간에 케빈 데브라이너가 다 함께 못하네. 와, 호날두 이거 좋다. 와! 자, 이런 호날두가 있기 때문에 벨기에 입장에서는 한 골이라도 더 달아나야 되는 건데, 중요한 순간에 이거는 지금 너무 좋았죠? 있어요! 자, 펠릭스. 자, 이게 슈팅을 한다 하더라도 또 쿠르투아라는 골키퍼를 뚫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자, 근데 포르투갈이 좀 밀어붙이고 있죠? 오! 페페페페페페페페페. 오늘 브리가 좀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을 너무 잘 못해. 우와! 뭐야? 이거 어떻게 막은 거야? 헤더 속도가 엄청 빨랐는데? 어! 골대각차! 어, 누구야? 게레이루였나요? 게레이루네. 어? 어, 버거형! 버거형 올라왔나요? 카라스코? 아, 왔어. 햄스트링이야. 본인 얘기했네. 아헤. 자, 벨기에 대 포르투갈 경기 끝났습니다. 토르강 아자르, 전반전에 나왔던 그 원더골이 이 경기에 결승골이 됐습니다. 후반전에 여러 분전을 하는 장면도 나왔고, 웃기는 장면도 나왔었는데, 여하간에. 자, 경기 내용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볼까요? 후반 와서는 포르투갈이 지속적으로 좀 몰아붙이는 어떤 그림이 나왔었고, 벨기에는 카운터를 치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 선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얘기될 거는 바로 펠릭스 브리 주심입니다. 전체적으로 경기의 어떤 운영을 너무 잘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중간 정도, 후반의 중간 정도, 한 70에서 80분 사이에 막 서로 부딪히면서 경기가 되게 어수선하게 진행된 그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경기 운영을 하는 거는 너무 좀 낭비 아닌가. 뭐 그냥 좀 치고받는 재미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는 새벽 시간에 봐야 되는데 그래도 좀 플레이가 쭉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멈칫하고 그러니까 집중되는 분위기가 좀 잘 나오지 않았다는 게 너무나 아쉽고, 그거 이외에 벨기에가 일단 올라갔잖아요. 벨기에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오늘 좀 출혈이 있었어요. 케빈 데브라이너는 이 팔리냐에게 태클을 당하면서 굉장히 좀 몰라요. 어느 정도 부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도에 교체로 빠져나가는 장면이 있었고, 오늘 버거형 에당 아자르 굉장히 잘했습니다. 올라온 폼을 보여줬고, 토르강 아자르와 형제의 어떤 그 케미도 좋았고, 어쨌든 이 버거형 자체 폼이 꽤 괜찮아 보이는데 중간에 나왔죠? 본인이 이제 햄스트링이 올라왔는지 바꿔달라는 교체 표시가 있었어요. 예, 뭐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햄스트링 부상이면 또 짧게는, 아무리 짧아도 한 2주는 가야 되잖아. 예, 그렇기 때문에 남은 이 유로 일정에서 이 선수가 나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자르가 부상으로 빠졌고 케빈 데브라이너가 부상으로 빠졌고, 이런 부분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벨기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다. 경기를 이기는 데 있어서 루카쿠의 마지막에 또 마지막까지 분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케빈 데브라이너가 빠져나간 다음에 들어온 뭐 메르턴스라거나 카라스코라거나 그 선수들의 어떤 아주 이렇다 할 만한 뭐 모습은 많이 보이진 않았고, 마지막에 덴동커는 그냥 수비적인 교체 하나였으니까 뭐 그렇습니다. 자, 포르투갈 쪽이 좀 아쉬운 게 많았었는데, 아, 메니에는 뭐 아까 얘기했지만 전설이에요. 못해요. 예. 호날두는 이번 대회가 여기 이 경기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알리다이의 기록을 넘어서지는 못했습니다. 타이예요. 근데 뭐 남은 뭐 이 대회 끝나고 호날두가 은퇴할 것 같진 않고, 내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지역 예선이나 뭐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기록을 깬 데는 뭐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오늘의 경기에서도 단순히 뭐 이 선수가 득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팀에 영향력을 끼치는지는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있었고, 조타 많이 안 좋았어요. 조타가 안드레 실바로 교체되기 전까지 마지막까지 굉장히 좀 썩 좋은 모습이 아니었고, 그 다음에 달로트 안 좋았죠. 세메두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세메두가 또 되게 어려운 모습을 보여줬었잖아. 이 고젠스한테 털리는 장면이라거나. 근데 달롯이 오늘 나왔는데 달롯도 좋지 않았다. 예, 달롯 좋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교체 카드를 통해서 좀 신선한 모습을 보여주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무티뉴 대신에 이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베르나르도 실바 대신에 주앙 펠릭스가 들어갔고, 아까 얘기했던 안드레 실바, 그리고 마지막에는 팔리냐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페레이라로 바꿔주고, 그리고 헤나투를 빼고 올리베라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못한 선수들이 좀 명확해요. 주앙 펠릭스는 뭐 나름대로 분전을 했습니다만 뭐 이 선수가 뭐 되게 못했다라고 하는 건 좀 그런데,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이번 대회에서 뭔가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좀 많이 아쉬웠고, 그 다음에 헤나투 산체스는 굉장히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교체됐으니까 할 말이 없고요. 네. 포르투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호날두가 열심히 해줬고, 그 다음에 헤나투 산체스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말고는 선수마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페페는 오늘 또 너무 거친 모습이 있었고, 예. 조타 안 좋았고 달로트 안 좋았고 그렇습니다.
뭐 이 정도였습니다. 뭐 경기가 굉장히 되게 수준 높은 경기가 좀 이어졌다기보다 주심의 경기 운영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어떤 선수는 괜찮은데 어떤 선수는 너무 그러니까 두 팀 이렇게 경기 보다 보면 너무 어이없는 패스 미스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잖아요. 매니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달로트도 그랬고 이러면서 이렇게 보다 보면 왜 뭐야 이거 뭐야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지 않았나. 자, 뭐 부상으로 빠져나가서 일찍 교체된 선수들이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호날두가 이번 대회의 어떤 기록을 경신하는 어떤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가 됐다. 벨기에가 한 칸 더 올라갔는데 부상으로 빠진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탈리아를 상대로 좋은 경기라는 것은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만 또 루카쿠라는 또 파워 있는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